I'm not afraid to die.
네. 우선 저희 게스트해주신 AT씨와 전은지씨한테 한 번 다시 박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저희 게스트해주신 분들 무대를 보고 있는데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데뷔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게스트, 콘서트 게스트 했었어요. 이거 아예 일찍 나오기 전이니까 정말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게스트라는 그 무대가. 그냥 남의 파티에 잘못 가서 초대 잘못 받아서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때가 있거든요. 나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전혀 지식 없는 관심도 없는 분들 앞에서 막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스트라는 무대를 정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많은 선배님들에게 되게 너무 고마운 마음인 게 덕분에 그런 무대를 덕분에 이렇게 지금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 고마운 이 마음으로 이제 저도 선배님이 돼서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 기회를.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게 다 잘 나와서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떨리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에도 ATC하고 전현준 씨의 멋진 무대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스크린에 싱크 퓨전 이게 뭐 여러 가지 되게 혼란스러운 이런 막 그런 말이 나오죠. 화면에. 오늘 콘서트의 제목이 싱크퓨전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재미로 한번 조합해본 영어 단어이고요. 큰 그런 의미가 있는 것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보다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싱글 앨범을 갖고 나왔는데요. 그 앨범 제목이 이제 싱크퓨전이고요. 왜 싱크퓨전이냐면 이번에는 정규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몇 년간 제가 다른 아티스트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콜라보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피처링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앨범보다 다른 아티스트랑 어떠한 그런 새로운 음악을 다시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해보면 좀 재밌는 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싱글 퓨전 이 1차 싱글은 유종신 씨가 예. 팬 한 분 계시네요. 윤종신 씨라고요.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요새 윤종신 씨가 이끄는 프로덕션 팀이 참 이렇게 이름 많이 뜨고 있죠. 팀 89라고요. 제가 싱글 퓨전이라는 이 특별한 콜라보 프로젝트는 몇 차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1차적으로 네, 친한 좋아하는 선배님이랑 같이 했어요. 윤종신 씨가 바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됐던 것이 저희 데뷔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출발할 때부터 옆에 있었던 그런 선배님인데요.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콜라보 같이 할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참 좋기도 되게 흔쾌히 하자 했는데요. 되게 신기했어. 우리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떤 선배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인에게 막 지도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이번에 싱크퓨전의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만들면서 어느새 그냥 동료들끼리 이렇게 공동 작업하는 분위기?
참 새로웠어요. 네? 웃음소리 들려? 뭐가 재밌었어요? 제가 놓쳤어요? 재밌는 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싱크퓨전 이렇게 뭐 싱크 같이 퓨전 섞인다 콜라보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싱크퓨전답게 바로 윤종신 씨가 써주신 그 데뷔 노래 바로 그 노래를 좀 새롭게 한번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왔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하루 보내드립니다.
운명이란 걸 느낄 수가 있었어.